생후 2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목욕을 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2개월 된 여자 아기가 병원에 도착한 건 어제 낮 12시 반쯤. 아기는 병원에 왔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머리와 발목, 엉덩이 등에서는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화상 자국이 생긴 지 며칠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3살 박 씨 부부를 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각자 이었으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생후 2개월짜리를 이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방치하지 않았냐 이 부분하고 혹시 또 그 이후에 그 이면에 또 뭐 그 고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밝혀야죠. 부부는 자신들의 원룸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다 실수로 화상을 입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기 보내고 고의를 고양이잖아 한다고 고양이 되더라고요. 경찰은 부검을 통해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부부의 고의성 여부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